자, 당명 바꿨습니다. 그리고 간판 바꿨는데 금배지는 원위치로 돌아왔네요. 반납했던 금배지 돌려받았습니다. 새누리당, 그리고 이제는 자유한국당이죠.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새누리당 국회의원이라고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다니는 게 맞다 그런 거라 국회의원 배지를 오늘로부터 시작해서 당에 반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책임져야 될 사람들은 멀쩡하게 나가가지고서 아무 책임도 없다는 듯이 돌아다니고 우리 당의 많은 의원들이 책임을 지고 배지를 떼고 다녀가지고 제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당과 당원들 돌려드리고 국민들 돌려드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자유한국당 이름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 문제 제기를 하네요. 한국이라는 거는 나라 이름인데 그걸 당신들이 씁니까? 들어보겠습니다. 최순실 게이트를 감추기 위해서 국호를 동원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온당한 일입니까? 아메리카당이 있습니까? 니뽕당이 있습니까? 영국당이 있습니까? 어떻게 나라의 국호를 특정 정당의 당명으로 약칭으로 쓸 수가 있습니까? 앞으로 자유당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지금 뭐 한국당이라고 이제 부르기 싫으니까 이제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그 10여 년 전에 노무현 정부 때는요. 네. 우리라는 당명을 썼습니다. 열린 우리당이 있었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너나 우리 할 때 어떻게 해도 우리당이 되게끔 만든 당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당명은 뭐 어떻게 보면 약간의 좀 자유롭게 이게 결정할 수 있는데 굳이 한국이라는 당을 이게 붙여주기가 한국을 대표하는 당처럼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들 사이에서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남아있는 이 자유당이라고 부르겠다. 이렇게 우상호 원내대표가 뭐 이렇게 좀 비판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야당에서는 이 한국당을 문제 삼았습니다만 보수단체에서는 이 횃불 모양이 주체사상탑과 비슷한다는 것 때문에 좀 불편하냐 보네요. 네, 이게 횃불 모양도 그렇고요. 네. 그 자유한국당 말고 이 그 자유총연맹 있지 않습니까? 네. 자유총연맹에도 이 그 뭐랄까, 복숭아 사이에 횃불 모습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전에 있었던 이미지에서 좀 연상이 된다. 그래서 뭐 독창적이지 않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보수단체에서는 이 평양의 주체 사상탑에 있는 횃불과 좀 비슷한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도 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차라리 북으로 가라까지 얘기했군요. 글쎄 요즘 저 새누리당과 자유총연맹 이쪽은 이제 태극기 집회, 태극기 보수를 중심으로 사실 대통령 탄핵 반대하는 것 같은 입장인데 같은 입장임에도 이 횃불 모양 비슷한 것 때문에 이런 성명을 낼 정도로 굉장히 미묘한 차이가 느껴지는 대목이 좀 있나 봅니다. 알겠습니다. 여권 상황.